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살아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네, 우리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는 분명하게 잘 아십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보고, 듣고, 알고, 움직일 수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이 살아있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조에. 여기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뜬금없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부활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까지 가운데서 살아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또 부활을 전함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 일도 다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사건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나 첫 번째 내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우리 죄 사함 받을 일이 없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죄 없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됨을 믿는 자들을 죄 없다함을 얻게 하시는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 내가 죄가 없는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육체의 생명에 초점이 맞춰 살던 우리에게 육체의 예법을 지키며 살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살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생명 있는, 즉, 살아있는 자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로 살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육체의 비옷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생명을 유지할 때 어떤 것을 먹고 살았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면 그냥 그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됐다.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생명의 공급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럼 뭐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고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으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를 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생명을 매일 먹을 때 먹는다라는 얘기는 야다. 하나 되다,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식으로 들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먹고, 그렇구나 하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을 할때그 말씀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지니까 맛있는 음식을 제 아무리 그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것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게 해가 되죠. 그 말씀이 그 진수성찬으로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 내가 그것을 소화를 시키는 것이 뭐야? 먹고 내 흡수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든 거. 이것이 뭐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사는 삶의 습관을 바꾸고 모든 언행 신사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고 나중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모세가
이런 걸 써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한테 규례를 줬는데 이 규례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형이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두 번째 차자가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내로 삼아서 장자를 위한 상속자를 낳아야 된다라는 규례를 줬어요. 그런데 둘째도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셋째가 또 갔어요. 일곱 형제가 있는데. 셋째도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일곱 명이 다 아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여자만 남아있다가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 부활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어떤 규례를 주고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8장에 이미 모세가 그 규례를 주기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창세기 38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아내 수아라는 이 아내를 맞아서 아들을 낳아요. 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난이라는 아들을 낳고 세 번째 셀라를 낳고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7절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근데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오난을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도록 했는데 이 오난이 8절로부터 보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아들을 낳아서 씨가 있게 하라라고 했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인 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오난 때문에 나온 단어가 있어요. 밖으로 설정할 때 나오는 단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죽습니다. 그세 번째 그 유다에게 낳은 아들 셀라.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나에게는 아들이 셋밖에 없는데, 저 셀라를 저 다말에게 주면, 저 여자가 아무래도 남자를 잡아먹는 여잔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말에게, 너가 친정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해지면 내가 너에게 이제 주리라. 그리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 유다는, 셀라를 또 죽이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자기의 씨를 잇고 자기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유다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기업을 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그 장자가 이 엘처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할 때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집에 장자가 죽임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장자도 죽고, 차자도 죽고, 다 죽고, 이제 하나, 셀라, 하나, 이제 삼자가 남았는데, 이것까지 죽을까봐 유다는 다말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나의 키가 있어요. 이 다말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 다말이 아예 이제는 그 셀라를 장성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주지 않은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유다가 그 근처에, 친정집 근처에 양의 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그 창녀같이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갑옷을 입었었잖아요. 갑옷을 벗고 창녀같이 분장을 하고 길에 서 있다가 시아버지를 맞아들입니다. 유다는 이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그 다말에게 들어가서 다말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합니다. 임신을 다말이 어쩌다가 임신을 하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알죠? 임신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다가 다말에게서 잠을 자게 하고 왜 다말이 유다의 아들을 갖게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장자 엘은 죽었고 그 다음에 오난도 죽었고 셀라를 통해서 어쨌든 유다의 자식을 이어내려가야 하는데 이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말에게 아예 바로 유다의 씨를 낳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의 씨를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말에게 그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하고 동침을 하게 해서 아들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잘 아시듯이 그 쌍둥이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베레츠예요. 물론 먼저 나왔고 나중 나왔고 그 낳은 스토리에는 뭐 손에다가 끈을 묶고 하지만 베레츠 바로 터트리고 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베레츠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눈이라는 단어가 이 베레츠가 나와 등장하면서부터 없어졌던 단어가 중간에 나오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런데 이 베레츠 룻기 4장을 가보면 베레츠의 그 가게에 대해서 쭉 얘기를 아주 별도로 얘기를 해놓습니다. 룻기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거를 듣기를 원하면 제가 룻기 설교한 거를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 베레츠를 낳게 돼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츠를 얻게 되는데 이 베레츠의 후손이 내려가면서 유다의 후손이 되어지잖아요. 바로 엘 오난 다 제치고 셀라 제치고 바로 유다의 씨가 낳아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 기업이 이어지는 거에 셀라에게 기업을 있게 하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기업을 베레츠에게 하겠어요. 왜? 다말은 누구의 첫째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유다하고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유다의 장자가 되는 거고 그것은 유다의 아들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일 끝에 낳았어도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이 장자가 된 베레츠를 통해서 거기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기업을 이을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룻을 통해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의 흐름 속에 장자의 그 위를 이어서 내려가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업이 이어 내려가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한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들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했냐면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너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여호와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느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서요. 이 산자, the living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은 이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다른 곳에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산자의 하나님이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나 한국말 번역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영어는 the living.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먼저는 육체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내 씨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었어요. 누가 내 씨라고 했어요? 바로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이 낳고, 이삭에게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에서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제끼고 차자인 야곱을 세우셔서 그 기업,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이 이어져 내려가는 혈통이에요. 근데 이 혈통은 뭐예요? 두 번째, 장자에게 임하는 유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로 낳은 아들과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스마엘이 육체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났어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 기업을 잊게 하지 아니하고, 약속으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잊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말하죠?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그죠? 부활할 때에는 이 부활이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부활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은 동일한 의미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지도 알지 못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관한 글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것을 어떻게 또한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걸 말하면서 부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할 때에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걸 말하죠. 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부활할 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남자 여자가 너희가 결혼하지 않니? 그런데 부활할 때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이 결혼관, 이 남자 여자의 결혼, 그리고 거기서 장자를 낳고 그 기업을 잇게 하는 이 모든 진리는 하나를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어져요. 근데 이 교회를 계시록에 가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있고 가정이 있고 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활해서 지금 남자 여자가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없이 너희가 천사와 같다고 한 말과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다. 라는 의미는 첫째는 그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란 얘기죠. 두 번째는 남성 여성이 없다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의 남성 여성의 결혼관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혼관으로 연결을 할 때에 이 땅의 결혼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남성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진 우리들은 영적으로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예수님의 영을 가진 성도예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성도를 다른 말로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남자이지만, 육체의 사람은 여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심령이 된 우리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성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딸이라고 그랬다가 헷갈리고 그런지 그러죠?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 남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들도 남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남자로 나타나요. 왜? 그분은 머리고 그분은 남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머리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로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신부로 준비될 때까지만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나 죽고 부활하는 우리는 모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 된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땅에서 남편이고 아내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그런데 죽고 나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딸도 아들도 아니고 성도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기 때문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요.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면 모두 어린 양의 신부가 이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건이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4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것은 곧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키를 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그 우르 땅에
그 아비와 그 친척과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혈통의 시작으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든 혈통은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아들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올 수 없는 중에 낳게 한 이삭이 바로 그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이게 상속자의 의미고 장자의 유업을 잇는 의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가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만을 하는데 이 이삭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 뒷부분에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해놓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누구에게서 나는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낳은 자 에서 야곱 둘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하니까 이삭에게 생각할 때는 아 에서 장자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잉태되었을 때네 안에서 두 나라가 나뉘어진다면서 분명하게 야곱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말을 잘못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 게 여럿을 가리쳐서 내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씨라고 했다. 자, 한 사람. 을 가리켜 내 씨라 그랬어요? 누구? 이삭. 그쵸? 그런데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 그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고 했는데 그가 곧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표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그를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셨어요. 그에게 이삭을 낳게 했어요. 약속으로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또 약속한 하나님은 야곱을 지명해서 야곱이 또한 지명받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이삭에는 야곱을 왜 여기까지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열두 아들을 했는데 왜 르우벤은 얘기 안 했어요? 르우벤은 범죄했죠. 열두 아들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요셉을 건지려고 했던 유다가 있었고, 또 유다가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에브라임. 그렇죠? 남왕국은 뭐예요? 유다. 자, 여기서 둘이 나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모든 자들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준비된 자로 그가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 요셉을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서 나온 에브라임도 찾아요.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 앞에 에브라임을 세우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지죠. 나뉘어져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남왕국으로 되어지는데 결국은 유다 지파 중에 나온 다윗으로서 이 열두 지파가 다 통합이 되어지게 합니다.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애를 낳고
오난을 낳는데 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말에게 이 셀라를 주기 싫어했어.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유다하고 바로 결혼하게 아니 잠자리를 하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베레즈를 낳게 하면서 베레즈에서 달당이 나게 했어요. 그럼 이 스토리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격적인 사건을 말하죠. 그 전격적인 사건이 그 멜기세덱의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전격적으로 유다지파 중에 다윗왕이 나도록 하는데 그 다윗왕을 낳을 때도 어떻게 해서 낳게 돼요? 룻이 절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유다지파의 혈통으로 다윗왕을 낳게 되는 조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하고 다말이 잠자리를 하면서 낳은 베레즈로 인해서 다윗왕이 낳게 했고요. 다윗왕의 혈통 중에서 아들이 나왔지만 요셉이 나왔지만 요셉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 정혼한 마리아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 요셉의 지파 중에서 낳은 자가 되어져서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지고 장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요셉의 가문의 장자로 태어나서 오셨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으면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장자의 의미가 누구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혈통을 따라 방법을 따라 내려오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업,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가는 혈통이 그 하나님의 혈통에 따라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한 거예요? 페레스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후손 중에. 거기서 다윗왕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혈통을 그렇게 그 모든 일을 이룬 일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에는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그 혈통을 따라 이삭에게서 나타난 거죠. 그럼 이삭의 하나님을 할때 이삭이 가진 약속과 이삭의 혈통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의 생명이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삭에게서부터 또그 주어진 약속과 하나님의 수호의 생명과 그 영광은 약속은 어디로 갔어요?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레스에서 가고 이것이 다윗에게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갔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 이 혈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혈통을 의미하는구나. 근데 야곱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열두 아들 중에 유다를 택했고 에브라임을 택해서 이 둘이 내려오다가 이것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다윗 왕이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았다가 이것이 전혀 다른 반차인 멜기세덱 반차인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통을 잇게끔 하신 거죠. 누가 장자야? 예수님이 장자야.
로마서 8장 29절에 많은 형제 중에서 그를 맏아들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맏아들 장자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에게 임하였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지명되어지고 호명된 자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기업이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의 기업이 뭐예요? 약속. 그 생명의 기업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속으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업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것을 갈라디아 4장에 너희는 약속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럼 누구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을 예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자라야 내 씨라고 말한 그 씨가 아니냐 하나님의 소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 약속의 아들로서 그 기업을 이을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기업을 이을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많은 자손이 아닙니다. 기업을 이을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을 이었어요. 누구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때 어떻게 이었냐면 갑자기 유다 지파 중에서 뚝 떨어졌어요. 베레스처럼. 이해가 되세요? 베레스의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생명. 소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거예요. 소의 생명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분이 뭐하게 됐어요? 이분이 장자가 됐어. 이분이 기업을 잇는 자가 됐어. 근데 그 기업이 무슨 기업? 하나님의 기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또 에브라임, 이스라엘,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가 나온 것처럼 확실한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혈통을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다윗왕의 혈통으로 오셨고, 다윗왕이 세운 그 나라처럼 하나님 영원한 나라 세우겠다고 한, 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한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생명, 소의 생명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소의 생명으로 나타난 살아있는 자, 내 씨라고 한, 하나님이 내 씨라고 한 이분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이분 한 분만이 내가 혈통을 이을 수 있는 분이 되어지고, 약속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찾고,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유업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손이라고 명할 수 있는,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라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의 피로 낳은 자녀, 약속의 자녀 외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진 내가, 그를 믿는 내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이 말의 의미가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유업을 이을 자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돼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동참되어진대. 그 부활하신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도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로 상속자라는 얘기가 거기서 결정을 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피로 낳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내가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어찌 내가 육이 죽지 아니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육체에 속한 자라면 나는 상속자가 되지 않아요.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라고 지명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나도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낳아진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겠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육체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이삭이라는 야곱의 하나님이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나서 한 마리가 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살아있는 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와 같이 복을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하야만 영원한 그 생명으로 그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한계 안에서 그냥 끝나는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죄 가운데 들어왔고 다 죽은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현재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그들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자기네들이 취하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 전까지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부름 받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진 거내 뜻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나를 살아있는 자로 부르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믿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그것을 취한 것뿐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취한 것은 말씀을 붙잡은 거잖아요. 생명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말씀 붙잡고 생명 붙잡아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해놓고 오늘 말씀 붙잡고 그러다가 내일은 말씀 저버리고 내 생각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야?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살렸고 살아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생명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자손이 되게 해서 우리도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생명을 주시고 의의 길에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생각이 말씀을 저버리고 내 감정을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내 옆에 정말 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에게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인데 내 옆에 두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돼서 그 생명을 그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믿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자식을, 믿지 않냐는 부모를 두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먼저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서 그에게 복음이 들리게 해서 그도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서 죽은 자에 속하지 않냐고 영원히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고 의무가 있는 자예요. 나만 믿고 다만 뭐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믿지 않는 가족이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거든요. 내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내 슬픔을 그분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너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짊어졌고, 내가 너희 모든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 너도 네 옆에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을, 그 옆에 있는 그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가 너한테 찌르는, 너를 핥히는, 너를 괴롭히는, 이런 거좀 짊어지고, 그를 구원해 줄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가 시어머니고, 내 몫의 십자가가 자식이고, 그거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사랑을 입었다면, 나 그렇게 해야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쓴뿌리로 인해서 오히려 더럽히고 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셨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셨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참으세요? 얼마나 많이 참으셔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 지금도 참고 계시죠? 기다리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고 계시죠?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걸 참으십니까? 못 참아, 못 참아. 요만한 것도 못 참아.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줄 것 같이 나의 죄로 사해주옵소서 라는 주기도문에 말씀이 있는 거고 네 형제를 네가 헤아리면 네가 헤아림을 받고 네가 형제를 갖다 비판하면 그 네가 비판을 받는다고 하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유다의 그 아들들이 죄를 진 거를 죽었는데 다말이
그냥 유다하고 같이 잠자리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말도 안 돼.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 이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들을 낳았고, 제대로 된 의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이방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오늘 말씀도 지식으로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감동으로 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생명을 더욱더 채우고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생명으로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에 초점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기업, 그 생명을 내가 이어서 상속자는 뭐예요? 또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자는 그 생명을 내 안에 채우고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뭐에 도대체 초점이 맞춰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는 줄 아세요? 저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들어서 걔네들을 사용하신대. 주의종들이 도대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어린애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기름 부어서 환상이 열리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면 그냥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주의종이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3개월 된 아이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했더니 그냥 귀신이 떠나가. 영이 열려서 보면. 3개월 된 아이가 걔가 뭘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냥 걔를 사용하는가? 이 얘는 그냥 손가락질만 해서 저 사람한테. 이 손들 들어 손가락질 하게 한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천사가 옆에서. 얘는 모르고 히 하고 한번 웃은 거야. 그 사람 보고 히. 3살짜리 아이가 저기 탄자니아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단상에 세워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적어도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쵸?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살아있는 자고 나에게서 예수 생명만 나타내야 돼요. 세상 거에 취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오직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은사를 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되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